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3강 지구계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세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대단원 1단원에서 중단원 1단원 개념 정리가 모두 끝나는 거랍니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이 조금 분량이 많고 오늘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의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부터 체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핵심 개념 보시게 되면 지구계의 에너지원 그리고 에너지의 순환, 물과 탄소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질의 순환을 할 때는 선생님이 두 가지, 물과 탄소의 순환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좀 굉장히 크게 잡은 게 바로 지구계의 상호작용. 우리가 큰 제목으로 잡고 있는 게 지금 계속 지구계의 상호작용에서 3시간 공부해왔죠. 그 내용들 유형 형식으로 선생님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구계의 에너지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계의 에너지원입니다. 지구계라는 말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계라는 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지구계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조금 범위를 크게 잡아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의 하늘, 땅, 바다, 생물을 공부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이들의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하나를 좀 제외하고 어디냐면 대기권 밖 우주공간은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했죠? 외권. 네. 오늘 이 시간에 물질과 에너지 순환을 다룰 때 외권은 살짝 제외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계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을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에너지도 순환을 한대요. 그런데 지구계의 에너지원에 무엇이 있느냐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지구의 가장 큰 에너지가 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그거예요,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10의 16승입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대부분의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태양 에너지가 대기, 해양, 지표면을 가열하기도 하고 증발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반사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사율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앞으로 이 반사율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태양 에너지를 100% 지구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0%가 전부 흡수가 되진 않아요. 이 중에서 30%는 전혀 흡수되지 않고 우주 밖으로 바로 나가는 값이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반사율이라고 하고요. 값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 뭐 특히 지표면 상태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 반사율 한 30%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에너지원은 이걸 뿐일까요? 물론 태양 에너지가 절대적이긴 해요. 근데 이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바로 두 번째입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지구 내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이긴 한데 10의 12승, 10의 12승이에요. 네. 태양 에너지가 절대적이라는 거 납득이 가시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필기를 해드릴 텐데 태양 에너지가 가열도 하고 증발도 하고 강합성에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 혹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한 것은 아니랍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에너지 근원으로 하는 것이 틀려요. 즉 열을 얻는 것이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옆에 판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판서냐면 방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어.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양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뭐가 있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선생님 그냥 E라고 쓸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라고 해서 세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이들은 각각 에너지 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혹은 조력 에너지가 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태양 에너지는요, 그 근원이 핵융합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핵융합을 할 때 무엇을 재료로 할까요? 태양은 수소를 재료로 해서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지구 내부 에너지, 즉 지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붕괴열. 다르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는요, 태양과 달의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과 달의 인력,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온답니다.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듯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개별의 에너지로 보셔야 돼요. 당연히 역할도 다르답니다. 자, 볼게요. 자,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태양 에너지 역할, 제일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1번, 네, 바로 광합성입니다. 여러분이 뭐 생물을 선택 과목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광합성의 원리 정도는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알아야 돼, 이건. 자,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무엇을?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사를 하죠. 포도당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광합성의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태양 에너지가 관여를 합니다. 선생님 왜요? 잠깐만 이따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면 지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깎이겠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풍압, 침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과정에서 운반, 그리고 퇴적되는 일련의 모든 활동에 태양에너지가 관여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광합성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쵸?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죠. 그래서 해수의 순환도 여러분이 크게 거부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이 될 것도 예상이 되죠. 하나만 해결하면 되겠네. 왜 바람이 부는 것에 태양에너지가 관여하는지만 해결하면 되죠.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 제일 주가 원,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언급해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지표면 이렇게 있을 때 태양에너지가 이렇게 있어. 태양이 특정 부분만 가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국지적 가열 혹은 부등 가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는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는 거지. 따뜻해지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죠. 밀도가 작아진다. 어미를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 공기가 이 위치를 벗어나요. 뭐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변에 비해서 공기량이 적으니까 이 지역은 저기압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량이 적어서 저기압이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고기압이 되겠죠. 이렇게 공기량이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할 때 이런 수평적인 이동을 바람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바람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태양이 부둥가열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바람을 일으키는 일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태양에너지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대기의 순환에 태양에너지가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하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언급한 게 객관식도 되고 서술형도 되고 수능 문제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는 무엇에 관여하는가? 내부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지구가 시끌벅적한 활동은 모두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 그렇죠? 지진 그리고 화산 그리고 조산운동. 자, 조산운동 용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만들 조자의 매산자입니다. 산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이런 조산운동 결과 만들어진 3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습곡산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그래서 조산운동 하면 습곡산맥 히말라야 같이 연결하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지진 화산 조산 운동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판의 운동입니다. 판의 운동. 우리가 아직 판 구조론, 판의 운동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판의 운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두세요. 아시겠죠? 판의 운동. 엄밀히 얘기하면 판과 땅은 다르지만 땅이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의 인력이래요. 가장 쉬운 예는 네, 바로 밀물과 썰물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갯벌 같은 게 있죠. 갯벌의 생태계 얼마나 다양해. 그리고 지형의 문제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해양 환경은 모두, 해양 환경에 관련된 것은 모두 조력 에너지가 관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지구계 에너지는 정리가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개념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대. 그런데 이런 에너지가 이동을 한대요. 뭐라고요? 에너지는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고요. 그 이동하는, 순환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보세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래요. 에너지 불균형. 자,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에는 위도가 나와 있네요. 적도, 그 다음에 고위도.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에너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보이시죠?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태양복사 에너지는 지구에 들어오는 값이잖아요. 그리고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복사 에너지 보이시죠? 지구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출량이라고 얘기하고요. 태양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수량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선을 한번 더 그어볼게요. 태양복사 에너지 선이 지금 선생님이 쭉 긋고 있는 이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구복사 에너지 양이 위도별로 나타나는 것 요걸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지역만 비교를 해볼게요. 적도랑 극지방. 자, 보세요. 아니, 적도지방은 태양복사 에너지 값은 무려 이만큼이나 나타나는데 지구복사 에너지 값은 요만큼이래요. 선생님, 태양복사 에너지가 뭐라 그랬지? 흡수. 지구복사 에너지는 방출. 이만큼 흡수했는데 요거밖에 나가지 않았어. 에너지가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남겠죠. 그래서 저위도 지방에서는 에너지 과잉이 나타나요. 그런데 극지방을 가보니까 아니, 극지방에는 이번에 높은 값을 가지는 게 바로 노랗게 선생님 체크한 지구복사 에너지래요. 방출량이래요. 그리고 어떤 값?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적어요. 그러면 나가는 값은 이렇게 큰데 들어오는 값이 적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부족하겠죠.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적도는 한정없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몇백 도까지. 극지방은 한정없이 온도가 내려가겠죠. 몇백 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영하로.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 열대지방, 극지방이라고 해도 그들의 평균 기온이라는 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한답니다.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누가 이런 역할을 할까요?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에너지는 위도별로 불균형이고요. 에너지는 무엇 한다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앞으로 한 두어 번 정도 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선생님이 더 깊이 들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무엇을 하자?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과잉 에너지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따라 이동을 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의 순환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으로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볼 내용은 뭘까요? 바로 물질의 순환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순환은 선생님이 앞서 학습 계획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1번 물이고요. 두 번째 탄소. 그래서 물질의 순환은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물의 순환. 여러분 물 우리가 배웠던 이거예요. H2O 이거. 됐죠? 그럼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숫자가 나와 있잖아. 이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크게 그림을 나눌게요. 자, 해양이 있고요. 글자가 여기 육지가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해양, 육지, 대기로 나눠뒀죠. 여기를 어디라고? 육지로 나눠서 보세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 질문을 할게요. 자, 해양에서 무슨 현상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증발과 강수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값이 더 큰 값을 가지나요? 증발이 더 커요. 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바다에 증발이 자꾸 더 많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닷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나요? 생각해 볼 문제죠. 육지 볼게요. 증발이 60이고요. 강수가 96이래요. 육지는 이번에는 비가 더 많이 오네? 그렇다면 육지는 앞으로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바다와 육지가 앞으로 바뀌는 양상인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증발과 강수만 따지면 해양에는 증발이 그리고 육지에는 강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증발과 강수만이 해양 혹은 육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값이 아니라는 거지. 전체 들어오고 전체 나가는 값을 따져보자고요. 선생님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구 전체를 봤을 때 1번 지구 전체 증발량은 어때요? 한번 따져볼게요. 해양에서 증발하는 거 얼마? 잘했어요. 320. 오케이. 그 다음에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 얼마? 오케이. 60. 다음에 얼마가 될까요? 380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는 강수량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양에서 강수가 얼마? 284. 그 다음에 육지에서 강수가 얼마? 96. 더하면 얼마예요? 선생님보다 여러분 산수는 더 잘하잖아요. 바로 380입니다. 아하! 지구 전체의 증발과 강수 값은 어떻다? 같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 정말로 바닷물이 계속 줄어들지, 정말로 육지에는 강수가 더 많아서 앞으로 육지가 바다가 될지, 그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따지려면요. 해양과 육지에서 전체 방출량, 나가는 값과 유입량, 들어오는 값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임의로 들어오는 값을 플러스라고 하고요. 나가는 값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해양부터 볼게요. 여러분, 해양에서 나가는 값 뭐예요? 이 그림에서 화살표가 바다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증발 얼마? 320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죠? 강수 284가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 더 있어. 어디야? 여기 유수라고 보여요? 얼마? 36이 더 해양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죠? 선생님 여기다가 36을 더해드릴게요. 그럼 이거 얼마가 되죠? 320. 오케이. 증발과 강수만 따졌을 때는 증발이 더 커서 마치 바닷물이 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전체 들어오고 전체 나가는 값을 비교하니까 어때요? 해양에서 나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이 똑같네? 질문할게요. 바닷물 앞으로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육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육지를 봤을 때 화살표가 나가는 값은요? 오! 증발! 60 찾으셨나요? 그 또 뭐가 있어? 육지에서 유수의 형태로 36만큼 육지에서 나가는 값 보이죠? 36 하니까 얼마가 돼요? 96 되는 거 찾았죠? 육지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강수 하나밖에 없네요? 96 되겠습니다. 역시 두 값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마치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나가고 들어온 걸 보니까 육지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대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기에서, 즉 하늘에서 들어오는 값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화살표들입니다. 전부 뭐예요? 증발값이에요. 따라서 320 플러스 60에서 얼마가 되죠? 380이 되고요. 하늘 입장에서 봐서 나가는 건 전부 뭘까? 화살표가 하늘에서 바깥쪽으로 쏠리는 강수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284 해양의 강수, 그 다음에 육지의 강수 플러스 96에서 얼마? 380이 되는 거죠. 뭘까? 그치. 선생님이 처음에 지구 전체의 증발과 지구 전체의 강수랑 따졌죠. 대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 전체의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입량이 되는 것이고요. 지구 전체의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방출량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수지타산이 맞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물의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된다. 혹은 물수지 평형 상태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물이 순환을 합니다. 강수의 형태로 증발의 형태로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 여러분 물이 증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어떤 날 태양이 쨍쨍 비치는 날이겠죠? 그래서 이런 물의 순환 전반에 관여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중에 무엇일까요? 태양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전 중요해요. 짱짱짱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척척척 뒤로 가면 지구 기후 변화할 때 지구 온난화를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지구 온난화를 공부하기 앞서 지구 열수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요. 들어오는 값, 나가는 값이 서로 어떠한가. 아시겠죠? 이게 그 스타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 했어요. 뭐 했어? 물질의 순환 중에 물의 순환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물질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로 살펴볼 물질이 뭐냐면 바로 탄소의 순환. 자, 질문할게요. 탄소의 화학식은? 에이, 그렇죠. C입니다, C.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제 알면 돼요. 몰랐어도. 자, 이 탄소를 보게 되면요. 이 탄소는요. 하늘, 땅, 바다, 생물체에 모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형태가 다 틀려요. 그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하늘, 땅, 바다, 생물. 우리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조금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기권, 수권, 땅, 지권, 그리고 생물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라고 했죠? 탄소는 모든 곳에 존재를 해. 근데 형태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요. 탄소가 하늘에 있을 때는 기체의 형태로 있습니다. 주로 뭐냐면 CO2의 형태로 존재해요. 주로. 이게 뭐라고 읽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온 음료 들어보셨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 수권에서는 HCO3 마이너스 대표적인 이온 형태 하나 써드릴게요.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직권, 땅에서는요. 두 가지 형태를 언급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석 연료입니다. 자, 익숙해질게요. 자, 화석 연료라는 거 말 그대로 화석이 에너지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석탄과 석유가 있어요.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질시대에 살았던 고사리 같은 것들이 에너지가 된 거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질시대에 살던 유공충? 되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는 석탄이 식물이라면 석유는 지질시대에 살던 동물? 이런 유기체들이 뭐가 된 것이다? 에너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연료? 화석 연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탄산염의 한 종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CaCO3거든요. 탄산칼슘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권에서는 화석연료나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생물권에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유기물은요, 사실 유기물은 똑같은 건데 화학에서 그리고 생물에서 정의하는 게 아주 아주 조금씩 틀려요.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근데 우리는 지구과학 수준으로만 받아들일게요. 유기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간단하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탄소를 포함한 여러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첫 번째, 탄소가 있는데 하늘, 땅, 바다, 생물이 이렇게 형태를 달리하며 존재한대요. 그럼 하늘에 있는 탄소는 늘 하늘에만 있을까? 땅에 있는 탄소는 늘 화석연료 석회암 형태로 고정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 뭐 한다고 했어? 순환, 쉬운 말로 이동을 한다니까요. 그럼 선생님이 이동하는 예를 언급해 드릴게요. 자, 바다입니다. 아, 선생님이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을 잘 그려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게 바다예요. 됐죠? 이게 하늘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기체, 잘 아셨어요? 대표적인 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로 대기권에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런 탄소는 물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탄산음료라고 할 때는 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뭐가 될까? 물에 녹아 들어갔어. 어떤 형태로? 이온의 형태라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급한 HCO3- 형태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건요, 축 쌓여서 퇴적이 돼서 CaCO3와 같은 무엇? 석회암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쌓여서 혹은 요걸 생물체가 물고기입니다. 생물체 이렇게 흡수해서 생물체에서 석회암으로 퇴적이 되기도 해요. 아시겠죠? 눈이에요, 눈. 눈. 됐습니까? 또 화산이 꽝 하고 폭발을 해요. 화산이 꽝 하고 폭발하면 화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분출을 하죠. 이 화산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배출되게 돼요. 또 이런 거죠. 자,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 식물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역할도 해요. 뭘까? 뭘까요? 생각나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광합성입니다. 잘하셨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바로 호흡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에서 탄화작용을 받아 뭐가 되냐면요. 바로 앞서 언급한 화석연료가 되고요. 사람들은 이런 화석연료를 공장에서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공장에서는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한 걸까요? 탄소의 순환을 다 그려드린 겁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해요? 보세요. 기권이었어요. 기권에서 수권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을 했고요. 혹은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산! 어떤 영역이 들어갈까요? 직권이에요. 직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나무! 뭐예요? 생물권이에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기도 하고요. 기권에서 다시 생물권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생물이 화석연료가 됐다고 했죠. 화석연료는요, 직권입니다. 선생님이 직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어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을 한 거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탄소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선생님이 처음 언급한 각 기권, 수권, 암권, 직권, 생물권에 존재하는 그 형태로 남게 되겠죠. 바로 이게 탄소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그림이에요. 물론 선생님께 조금 더 귀여워요. 우리 선생님 개포고등학교 학생이 이 그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판이면 기점이 끝나는. 됐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 자, 탄소가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에 다 분포한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분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소의 매장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은 곳은 네 개 중에 하나겠죠. 25%의 확률? 네, 바로 직권입니다. 직권 중에서도 어떤 형태로 제일 많이 존재하냐면 석회암의 형태로 제일 많은 매장량을 보여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 왜 직권, 그 중에서 생물권일까요?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두 시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원시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어마무시하게 많았다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몇 개야? 1개야. 그런데 원시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 하나만으로 몇 기압 정도 나왔냐면 무려 10기압. 이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았던 이산화탄소는 전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간 이 탄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따졌을 때 가장 많은 탄소양은 직권, 그 중에서도 석회암이 있다는 거 앞단원과 연결하여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탄소의 순환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게 뭐 하나 딱 남았을까? 에너지 순환도 알아봤고 물질의 순환에서 물과 탄소의 순환까지 살펴봤어.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렇죠. 지구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선생님 이 그림에서 한꺼번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제목이 탄소의 이동인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선생님 그림을 조금 더 단순하게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 땅, 바다, 생물에서 탄소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내용을 선생님이 체크해드리진 않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요만큼 선생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A, 화석연료의 연소. 뭐라고 했죠? 석유석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했죠? 기억해두세요. 이것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했어. 화석연료는 직권이죠.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배출돼요? 하늘. 그래서 직권과 기권, A에 해당되는 상호작용이라고요. 즉,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했다 화살표. 이해하시죠? 두 번째 볼게요. 화석연료가 이번에는 생성이 되었대요. 어떻게 돼야지 생성을 한다 그랬어? 과거에 살았던, 조금 어려운 말로 지질 시대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이 활동하지 않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 아주 아주 과거. 지질 시대 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에너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건 그렇지. 생물권에서 직권이겠지. B를 한번 볼까요? B를 보세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의 이동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림 보는지 아시겠죠? 나머지도 볼게요. 자, F와 G의 과정을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도 하고요. 이산화탄소 용해. 용해는 물에 녹았다는 겁니다. F 볼게요. 자, F는요. 바다에서 어디로? 하늘로 이산화탄소가 나갔대요. 이거 뭐 생각하면 제일 쉬우냐면 여러분 탄산 음료수 있잖아요. 탄산 음료수가 있어. 뭐 특정 브랜드 사이다라고 할게요. 사이다를 먹으실 때 사이다를 뚜껑을 꾹 닫지 않고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 다음날 보게 되면 설탕물만 남아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산화탄소가 다 방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에서 하늘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물의 온도가 높을 때 물이 따뜻하면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물에 머물지 못하고 대기권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과 반비례한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써요. 하나도 소용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이다가 제일 맛있을 때는 뚜껑을 꼭 닫고 냉장고에 있을 때, 즉 압력이 센 조건 아래에서 온도가 낮을 때 탄산이 잘 녹아 들어가서 맛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럼 봐. G 과정. 이산화탄소가 하늘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G의 반응이 클 것이고 수온이 높을수록 F의 반응이 클 겁니다. 하나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호흡과 광합성. 어떤 거 생각나야 될까? 생물권. 생물권의 H와 I 요거예요. 선생님 설명해 드렸죠.
H는 뭐다? 호흡이라고 했고요. 즉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가는 것이고요. I는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모식도로 그린 이 그림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계의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지구계의 상호작용에서 누구는 살짝 빼자. 외권은 살짝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하늘, 땅, 바다, 생물이 있고요. 이들이 쌍방의 화살표를 모두 가집니다. 이건 뭘까? 이런 걸 우리가 상호작용한다고 얘기하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물질과 무엇에? 에너지의 교환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런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의 예가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탄소의 이동, 탄소의 순환의 예를 선생님이 언급한 건데요.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다?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개념이라고 언급했던 지구계의 상호작용 제일 일반적인 유형이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라고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오늘 개념을 모두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뭐만 마무리해보면 될까? 오늘 선생님 스타트에 오늘 할 개념입니다 하고 다 정리한 내용들 마무리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18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아주 많은 개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념들이 앞 단원에 있던 것도 오늘 넘어서 왔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엮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지구계의 에너지원입니다.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태양, 지구 내부, 조력에너지입니다. 누가 1등이야? 압도적이야. 비교도 할 수가 없어. 태양에너지가 1등이에요. 짝 먹었죠? 자, 1등. 됐죠? 왜 이렇게 에너지 근원이 달라진다고요? 이들 에너지의 근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태양에너지가 지구 내부에너지 혹은 조력에너지가 지구 내부에너지로 서로 전환될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뭐 알아야 된다고요? 각각의 역할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에너지는 어떤 활동에 관여하는지, 지구 내부에너지는 어떤 활동에 관여하는지, 또 조력에너지는 어떤 활동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뭐라고 했죠? 요렇게 에너지도 순환하고요. 물질도 순환한다고 해서 물과 탄소의 순환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에너지의 순환은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와 무엇을? 태양 에너지 혹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위도별로 비교해서 위도별 불균형으로부터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시키더라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미에 선생님이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완전 틀려요.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 방식의 복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어. 받은 만큼 내놓아야죠. 정직한 시스템이니까. 이 내놓을 때의 에너지 형태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했죠? 방사성 원소 붕괴열을 근원으로 함으로 둘은 다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는 또 동일한 겁니다. 아시겠죠? 따졌을 때 무슨 양, 방출량,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량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선생님이 저기 뒤에 지구 열수지를 할 때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무엇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지구 열수지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그 열수지를 정리하는 방식은 누가? 그렇죠. 바로 물의 순환의 방식과 동일하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수지 평형 상태다. 방출량과 유입량이 같다. 방출은 무엇인다고요? 방출은 나가는 값 마이너스, 유입은 들어오는 값 플러스, 즉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뜻이에요. 유입과 방출이 같다. 항상 평형 상태, 물수지 평형이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 해수면 높이, 이것만 따졌을 때, 물수지 평형만 따졌을 때
해수면의 높이 변화 있다 없다? 높이 변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고려했을 때, 이 조건만 고려했을 때는 해수면의 높이 변화, 다시 말해서 바닷물의 양이 변화가 없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소의 순환. 선생님이 탄소의 매장량 제일 많은 거 어디? 직권의 석회암. 이거 정리할 때는 무엇 정리해야 된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었죠. 무엇? 그렇죠. 원시 대기의 진화. 원시 대기의 진화. 기억하셔야 되죠. 원시 대기 진화 중에 어떤 것들?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원시 바다에 녹아들어갔고 원시 바다에 녹아들어와서 무엇을 형성하더라? 석회암을 형성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기권에 있었는데 수권으로 이동하고 최종단에는 그렇죠. 바로 직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더라. 그래서 어디? 탄소 매장량은 직권 석회암이 가장 많은 양을 가진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마지막 지구계의 상호작용.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한다. 이걸 우리가 열린계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뭘 제외한다 그랬어? 그렇죠. 외권을 제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권 설명할 때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는데 기억하실까요? 외권은요. 에너지 교환은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 그런데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긴 해요. 운석이 들어오긴 하지. 이건 예외로 본다고요. 즉 물질 교환은 없고 에너지 교환만 있다. 그래서 열린 계라고 외권을 보지 않고요. 닫힌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계의 상호작용할 때 외권을 빼고 설명을 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오늘 개념 전부 끝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무엇도 같이 봐야 될까요? 자, 내신 기초 문제입니다. 우리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한 문제, 선생님 시간이 허락한다면 두 문제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재 20쪽에 있는 8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주제가 뭘까? 그림이 처음 보는 그림이야.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이 처음 봤으니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의미도 맞아. 자, 이 주제가 뭐냐면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이제 기억나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완화시키는 게 무엇이라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다시 말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킵니다. 즉, 우리 뭐 할 때? 에너지의 순환 측면으로 공부했던 그 자료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됐죠? 자, 볼게요. 순차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가만히 보니까 빨간색이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유입량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도와 극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더 커요? 적도와 극을 비교했을 때 적도 값이 훨씬 크네요.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출량이라는 의미구나. 됐죠? 자, 방출량 같은 경우에는요. 적도와 극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다? 두 값을 비교했을 때는 적도가 역시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나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역시 적도에서 더 큰 값을 가진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야지. 어떻게? 이 그림 두 개, 즉 유입과 방출, 이 그림 두 개, 유입과 방출을 따졌을 때는 적도의 유입 그리고 방출을 따지면 무슨 값이 더 커요? 유입이 더 크고요. 됐죠? 극지방의 유입과 방출을 따졌을 때는 어떤 화살표가 더 길어요? 초록색깔 화살표, 방출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에너지 과잉 적도에서는 에너지 과잉이 나타나고요. 극지방에서는요. 네, 바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이게 바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더라고, 남는 에너지를. 누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이런 역할을 하더라. 됐죠? 그럼 끝.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위도에선 에너지 과잉이 고위도에서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더라. 저위도, 적도에서는 에너지 과잉이 고위도에서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더라.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네요.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니은과 같은 보기 실수하시면 됩니다. 자,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은 고위도보다 저위도가 많다. 초록색의 저위도, 초록색의 고위도를 따지면요. 초록색의 저위도가 더 길어요. 왜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받은 만큼 내놓는 겁니다. 적도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도가 더 많이 내놓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했죠? 적도와 극을 따로 떼서 각각의 유입 방출, 각각의 유입 방출을 따졌을 때는 유입이 더 많고 방출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 어떤 설명? 옳은 설명. 됐죠? 자, 디귿 볼게요. 에너지 이동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됐죠?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연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구계의 에너지 원 중에서 양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아라. 자, 우선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던 생각해 볼게요. 지금처럼 보기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 에너지 원 몇 개 있죠? 세 개입니다. 태양 에너지. 또 뭐가 있죠? 지구 내부 에너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 했어? 바로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 중에서 1등은 짝 먹는 거. 태양 에너지죠. 넘사벽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자료에서 10의 16승이었고요. 10의 12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큰 건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조력 에너지가 비교적 제일 작은 편인데 둘은 더 찐겠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넘사벽, 태양에너지, 즉 지구의 큰 에너지원은 태양이다. 이건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할 때도 공부를 했어. 그쵸? 우리가 주로 받는 에너지는 태양에너지임을.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1단원이 끝났어. 이제 내신 기초문제 남은 부분과 실력 향상 문제들 쫙 다뤄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문제 좀 풀어오시고요. 잘 안 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따로 체크도 해주시고 채점도 하고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제4강 지구계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마지막 시간으로 문제 다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